자체만으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기에 이 상자를 수여합니다. 딸은 의사표현이라던가 아직은 좀 서툴지만 즐거워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는 그냥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 제일 밝고 행복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선물인 아이입니다. 되게 감동했고요. 오면서도 계속 날도 이렇게 더운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욕심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너무 또 이렇게 밝게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고 또 은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은서 병명이 이제 SMARD라는 호흡곤란을 동반한 척추성 근위축 이라는 병명이거든요. 근데 그 병명이 우리나라에서 은서가 처음 확진이 됐었고 아이가 두 살 조금 고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세 살이 돼서 처음 소원 신청서를 쓸 때 그때 느낌을 굉장히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저희 가정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은서랑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 여럿이 모여서 은서가 좋아하는 이런 공간에서 또 좋아하는 소품들로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깔깔 웃고 박수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고두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집에 돌아가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일깨워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은서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랑 은서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메이크업에서처럼 이런 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저나 와이프한테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서야, 부족한 엄마한테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고 매일 매 순간 은서가 많이 웃게 해주고 싶고 또 은서가 웃는 모습을 진짜 오래오래 보고 싶어. 늘 지금처럼 컨디션 좋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은서야, 너 덕분에 매주 설레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했고 앞으로도 은서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언니가 준비한 위시데이는 여기까지지만 너의 위시데이는 매일 지속되길 바랄게. 사랑해 은서야. 안녕. 은서야, 위시데이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 사랑해. 은서야, 안녕.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서 너무 좋았고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게 되면 같이 찰칵 놀이하자. 은서야,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시엔젤 언니들이랑 했던 추억들 잊지 않고 영원히 꼭꼭 살아가면서 기억해주길 바래. 안녕.